야, 진짜 이쁘지 않아요? 네. 야, 완연한 봄이네요. 봄이 되면 꽃도 예쁜데 제일 힘든 점이 뭐예요? 봄이 되면? 노곤하고 졸린 거요. 증권증. 증권증. 네. 야, 오늘 우리 약초 농장 찾으러 왔는데 이 약초가 이 증권증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 약초예요. 그리고 이 약초 특징이 또 뭐냐면 이제 일본에서 암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 약초하고 어송초, 그 다음에 차전자 이 세 가지를 차로 먹는다고. 암 예방하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일하다가 쉬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저 지금 서울에서 네. 이 동네에 약초 농장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예. 혹시 근처에 있나요? 예, 저기 저 산 뒤로 돌아가면 있어요. 하우스. 저기 저 산 뒤로 예. 돌아가야 돼요? 예, 여기 해요. 여 마을 뒤에. 멀어요, 여기서? 여기서 잠깐이요. 잠깐이에요? 여 산으로 가면 가지간데 돌아야.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찾아가 볼게요. 직진으로만 가면 되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일하세요, 그러면. 네. 네. 우측으로 돌아가. 네. 아, 우측으로? 좌측으로. 좌측으로? 아, 이렇게 헷갈려. 이 근처 같지 않아요? 예, 약간 예. 좀 느낌. 온 것 같아요. 네. 여기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기 누구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여기 혹시 제가 약초 농장을 찾아왔는데, 예, 여기가 맞을까요? 이게 뭐예요? 저 하얀 민들레입니다. 아, 흰색 민들레? 예. 아, 오늘 제가 이거 찾으러 왔어요. 아, 예. 우리 영암에서만 자생하는 월추산 흰민들레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여기서 농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저희들이 지금 직접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고 있어요. 우와, 예. 야, 이렇게 많네? 예. 이야. 네, 사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국립공원 월추산에서 흰 민들레를 재배하고 있는 귀농 귀촌인 최두운 대표입니다. 우리 영농조합에서는 영암의 특산물로 만들기 위해서 흰 민들레를 영암에 보급해서 많은 농가들의 소득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농장, 이 민들레 농사 지은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네, 예,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도시로 유학을 가서 귀농한 지는 약 11년 됐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8년, 되고, 8년째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흰 민들레의 시작하게 된 동기는 2010년도에 어머니가 아주 건강하신 우리 어머니셨는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담도암이라는 참 그때 당시에 불치의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으로 107일 만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토종 약초가 뭘까? 흰 민들레가 독성이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 듣는 풍월에 약 3000년의 임상을 거친 식물이다 할 정도로 우리 국내에서는 참 전통이 있는 한약재가 아닌가 해서 이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이게 민들레 농장을 이렇게 크게 하시는 줄 몰랐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흰색 민들레가 토종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다 노란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토종하고 외래종하고 어떻게 구분하죠? 예, 그것은 이제 학문적으로 구별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한 방법이 있고, 그 학문적으로 안다고 해서 구별을 쉽게는 못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쉽게 말해서 꽃받침이라고 하는 건데, 꽃받침, 총포라고 그래요, 총포. 그렇죠. 총포 이 부분이 흰 민들레든 약간 그 연한, 연노랑 민들레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 토종입니다. 그래서 총포 보면은 우리 이 꽃받침이 이 총포 부분이 서 있는 것은 흰 민들레, 연노랑도 총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 것은 서양 외래종은 총포가 이렇게 아니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활처럼 굽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꽃받침이
서 있고. 그러니까 예. 서 있다는 얘기는 지금 꽃잎을 감싸고 있다. 감싸고 있다. 예, 감싸고 있다. 그거는 토종이다. 예예. 그리고 감싸지 않는 것은 외래종이다. 외래종이다. 아, 이렇게 예. 간단히 구분하면 되겠네요. 예, 그 외에는 뭐 뿌리로도 구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네. 꽃 색깔도 필요 없고요. 예, 꽃 색깔도 정말 엄밀히 보면 필요가 없습니다. 꽃잎의 수가 외래종이 두 배 정도 많습니다. 우리 아, 그러니까 두 번째 꽃잎의 개수가 예. 토종은 적고 예. 외래종은 많고 예, 예. 예. 꽃잎의 개수 가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가늘다는 자, 흰 민들레 재배 기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재배 기간은 통상적으로 봄 가을로 나누고 여름과 겨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흰 민들레는 모종을 발알시켜서 모종을 만들어서 정식 밭에다 심어서 한 45일 정도 지나면 잎 소화기 가능합니다. 한 20cm, 25cm 정도 자라게 돼 있어요. 또 모종을 심은 다음에 45일 후에 예, 예. 소화기 가능합니다. 굉장히 짧네요. 네. 그래서 이거 1년에 몇 번이나 소화를 하시는데요? 예, 봄에는 한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봄에는 3번 가을에 한 2번 정도 보면 되고 그 대신 이제 여름이나 겨울도 재배가 가능하지만 예. 노동력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봄, 가을에 주로 수확을 하시는군요. 네, 봄, 가을에 꽃이 핍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수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잎만 채취해서 파시나요? 네, 일반적으로 잎을 우리 소비자들은 잎을 채취하는 것을 예. 일반적인 걸로 노는데 이게 이제 종자입니다. 예. 네, 종자의 한 씨앗이 지금 굉장히 비싸요. 하나에 한 60개 정도 들어있어요. 이 안에 60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오, 야, 씨앗 봐라. 네, 굉장히 많네. 네, 여기 60개 정도 들어있는데. 예. 이거 지금 심으면 나요? 이게 발화 기술이 있다는 전제 하에. 뿌리면 안 나요. 그냥 뿌리면 안 나오고. 네. 뿌리를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뿌리가 어디 갔어요? 심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땅속작물 수확기로 캐면은 우리 노동력이 저 뭐예요? 이거 생각보다 안 굵네요? 예, 지금 봄철이라 이제부터 성장기인데 지금 수확을 좀 빨리 서둘러서 해버린 통에 두께가 좀 없는 편이죠. 아니 이거 사 필요 없겠는데 이 정도면 이거 홈이 예, 홈이면 되겠는데요. 실망입니다. 아, 이것이 홈이로 하면 삽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있네요. 손으로 털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호미로 하면 다 끊어져 버려요. 톡 끊어져 버려요. 잘 부러지는구나. 네. 노란 건 잘 안 끊어져요. 아, 그럼 토종 흰민들레가 네. 잘 부러져요? 토종은 안에 심이 없어요, 심. 심이 없어 이렇게 꺾이면 끊어져 버려요. 아, 이게 잘 부러지네. 되게 연해요. 그러죠. 네. 잘 부러지는구나. 그래서 이 뿌리 소화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뿌리가. 왜냐하면 그리고 끊어진 부위에서 밀키가 나오잖아요. 하얀 액체. 네. 이것이 약인데 손실이 크죠. 자, 그래서 네. 그 이 지상부도 따로 팔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실상 이거 보면은 예. 이게 70% 이게 30% 비중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상품 구성은 7:3으로 섞어서 갑니다. 같이. 예, 네, 같이. 그 구매하시는 분들이 같이 달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흰민들레를 모르는 사람들은 요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흰민들레를 제대로 안 오신 분들은 이 뿌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예, 여기에 약속이 다 돼. 아, 이거 쓴데 어떻게 요리 좀 잘 해먹을 수 있어요? 아, 이것은 요리하는 방법은 일단 요것을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 이거 요리할 때는 필요한 양만큼만 세척해서 이렇게 이 사이에는 혹시라도 모르는 이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토양 같은 거. 그래서 세척하시면서 이렇게 나눠서 분리시켜서 흐르는 물에 두세 차례 씻어준 다음에 대부분 생초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즙을 내서 먹는다든지 예, 이것을 녹즙기나 믹서기 같은 데 갈아서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식물이 찬 성분이라고들 한대요. 한의학에서 네. 그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벌꿀, 예. 벌꿀을 한 두세 스푼, 차 스푼으로, 티스푼으로 두세 개 넣어서 같이 갈아서 드시면, 아래 찬 성분이 들어가면 아랫배가 아프대요. 예. 아랫배가 아픈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 먹는 사람들이 좀 아랫배가 예.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예, 예. 이런 분들은 꿀을 타서 먹어라. 예, 꿀을 예. 타서 드시면 좋다. 그 이거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거 찾나요? 네, 일본 지금 가장 여기 대부분 찾는 게 이제 봄 가을에 찾는 부분은 예. 그 일반적으로 그 위염, 염증 있는 분들. 이게 과거에는 이 항염제로서 민들레가 사용을 많이 했대요. 항염제로서. 근데 페니실린 등장하고 나서 이제 좀 밀렸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과거에 소염제로 많이 활용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네,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한의대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염증을 제거하는 약초가 이렇게 쭉 나와요. 예, 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민들레예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 가나다 순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배치해 놓은 이유는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아주 탁월해서 예, 예. 예로부터 염증 하면은 민들레. 예, 예. 민들레 하면 염증.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염증이 기반이 된 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사용할 수 있는 병도 너무 다양하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올 때 얘기했죠. 일본에서는 뭐를 예방할 목적으로? 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꽃을 꽂은 이유가 있다니까. 암을 예방할 목적으로 민들레, 네. 그 다음에 어송초, 차전자 이 세 가지를 차를 만들어서 복용한다 하잖아요. 암 예방하려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암은 염증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위염이 오래되면 위암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암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민들레가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암을 예방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들레 하면은 뭐 염증, 암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봄 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졸려요. 네. 피곤한 사람들. 특히 이제 간이 안 좋아서 피곤한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죠. 예.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 연구 결과 보면 이게 당뇨에도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결과가 또 나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시골의 어르신들이 주로 이것을 캐서 부지런히 드시는 이유가 예. 당뇨 때문이에요. 맞아, 효과 본분이 있어요? 네. 이거 드시고 당뇨 효과 본분이 있어요? 저 아까 그 노인들 이제 저 여기 아, 아까 옆에 예, 그런 분들은 예. 시골에서는 이거 당뇨 고치는 식물인 줄 알아. 아, 그래요? 아, 염증 고치는 식물인지는 몰라. 아. 그리고 요즘에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그 배차트병이라고 이거 자가면역 질환에 잘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구강에 막 염증 생기고 막 이런 병인데 이 병에 그 배체트병에 치료하는 그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는 한 30%밖에 효과가 없는데 민들레하고 그 약하고 같이 병행 투여하면 80%까지 효과가 있다. 아, 막 이런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들레를 보면 민들레가 또 만병통치도 아니고 그렇죠. 그 염증 있고 뭐 간이 안 좋고 또 당뇨 있고 또 암 있고 이런 분들이 예. 맹신하지는 말되 뭐 이거 먹으면 다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치료를 하면서 그 해당하는 어떤 치료를 하면서 민들레를 같이 드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무슨 냄새죠? 좋은 냄새네요. 맛있는 냄새. 아, 흰민들레 요리입니다. 흰민들레로 교수님들 오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지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다 민들레로 만든 요리예요? 네, 이게 흰민들레 겉절이 김치. 아 겉절이. 네, 흰민들레 부침개. 부침개. 네, 흰민들레 이제 샐러드. 샐러드. 네. 야, 근데 이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요리해서 드시나요? 아니요, 귀한 분들이 오시면. 귀한 분들 왔을 때 우리가 귀한 분들이네. 그러면 하나씩 먹어볼까요? 예, 예. 부침개 예. 한번 드셔보세요. 부침개. 예, 예. 부침개 좀 이렇게 좀 찢어드릴까요? 예, 예. 아 이게 진짜 근데 민들레로
부침개를 먹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흰 민들레 잎을 따서 봄철에는 그렇게 잎이 쓰지 않으니까 예. 아, 부침개 해 먹어서 드시면 아주 쌉싸름하니 이렇게 야, 이거... 네, 질리지 않고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유 너무 큰데 이거? 이거 한 입에 다 들어가려나? 다 들어가실걸요? 아니 저 잎이 원래부터 작아가지고 근데 맛있네요. 네. 어때요? 하나도 안 써요. 안 써요? 약간 가열하는 동안에 쓴맛이 제일 맛있는데? 응. 김치 먹어볼까요? 네, 검절이 참 좋아요. 네. 많이 쓰지는 않죠. 맛있네. 맛있어요. 아 이거 진짜 안 써요. 네, 아니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맛이 괜찮아요. 아 이거 식감도 되게 좋아요. 뭐 이거 계속 먹게 되는데? 제가 원래 김치를 잘 안 좋아하는데, 이거 이렇게 맛있네. 입 작으시다면서요? 아니 입이 작아도 먹을 건 먹어야죠. 오늘 농장도 구경 시켜 주시고 진짜 기대치 않게 이렇게 맛있는 민들레 요리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민들레를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한 농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영암에 있는 민들레 농장을 제가 방문을 했고 이제 여러 농주께 여러 설명을 듣고 또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받았는데요. 저 민들레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암을 이걸로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너무 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바라는 거는 민들레가 어떤 염증성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약초 찾아 나서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영암 민들레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낼까요? 자 이제 월출산 흰민들레. 월출산 흰민들레. 네 알겠습니다. 월출산 흰민들레. 자 제가 화이팅 한번 마치겠습니다. 자 월출산 흰민들레 화이팅!